17,000몇 개 최고거든요. 아 진짜요? 아니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요거 그냥 게임에 게임. 제 재밌게 한다는 재밌게 기분으로. 그냥 열심히 원래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아 진짜요? 네. 아 원래 하던 대로 하면 프로한테 지는데 어떡하지? 진짜. 원래 하던 대로 하지 마세요. 아 진짜? 다른 게임. 여기 약 꾸르기 하는 거 봐. 플래시 없어서 큰일 났네. 이게 미드 정글 듀오니까 포티오보다 괜찮을 거야 아마. 그래서 아~ 저희는 이게 버스 안 되는 게 제가 한타 때 무빙을 보여드릴게요. 이거 지금 코치가 애들 둘이 방송하는 거라서 이제 앞구르기 하고 앞으로 막 던지고 막 하잖아요. 네네. 너무하네 진짜. 아 이게 제가 지금 플래시가 없어가지고 뭘 못해요 이거. 아 네. 아 너무하네 진짜. 부여 봐봐. 뭐가 너무한 거예요? 뭐가 너무해? 쓰레쉬가 삼거리에 와드한 게 너무한 거예요? 아니요 그냥 저 와드 지우러 가는데 막 박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런 움직임들은? 아, 그러면 잡히면 좋은데? 근데 안 잡히면 되잖아요. 네 여기 또 핑크 와드 박으러 올 거예요. 그럼 제가 또 핑크 한 게 더 있으니까. 아 한 수압이 아니라 두 수압을 보는 거네요. 와 쩐다. 와 얘 뭐야? 됐어! 어! 아! 어 근데 다 뺐어요. 잡았다 스페. 잡았다. 스페 뺐어요. 맞아요? 아니야. 우리가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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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원래 미니언 힐하는 거 안 좋은데 지금 정글이 탑이니까 이거 뭐 해. 근데 우리가 보호막이 없거든요. 아 그래서 좀 약간 불리해. 이즈 많아도 없고. 아 베인이 뭐였나요 스펠이? 제 아 정화네. 정화죠. 그렇죠. 아. 해볼만 하죠. 진짜? 그럼 한번 해볼까요? 이거 눈 감아. 저 오늘 WQ 몇 번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장인 아니다라는 얘기 시작하고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아 진짜요? 첫 WQ가 아니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 분노의 큐. 분노의 큐. 이해할 수 있어요. 분노의 큐. 땅을 다지는 거죠. 내실을. 아니 땅을 치면서 막 분노를 포시하는 거죠. 네. 의식 같은 거죠. 네. 이게 첫 더블 큐가 아니에요. 저 플래시 20초거든요. 아 이거 듣고 있어요. 말하면 안 되겠다. 안 듣고 있다니까. 내가 뭐가 아쉬워서 너랑 게임해야 돼 듣고 있겠어. 모르겠어. 그러니까 뭔가 기분이 이거 좀 지워야 되는데. 아 큰일 났다. 아 이거 이제 사인 한번. 이게 제가 아꼈어요. 코치가 이거 좀 지울 거라고 생각하고. 이지가 잘 빠졌네. 아 이게 제가 제 심리를 아꼈어요. 제가 본능적으로 와드를 네. 지워야겠다고. 근데 선고 들어오고 네. 바로 쓰레쉬가 땡기고. 예, 라인전 노답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로밍 위주로 생각해. 카타리나가 올 거를 예상하고 핑하로 낚은 거죠. 네. 미끼를 문 거예요. 아, 이즈리얼은 그러니까, 눈치채고 빠진 거고. 아니, 알리사는 그 핑하에 눈이 네. 멀어서. 그러니까 25원 지우려다가 300원 손해봤네. 그렇죠. 방금 선고가 옆구리 들어왔었죠. 지금 이게 제가 쓰레쉬가 플래시가 없거든요. 네. 플래시가 없으니까 이거 한번 노릴 수 있는데 집 가겠다. 아. 집 가면은 뭐 경험치 몰빵하라 그러고 로밍 가죠. 와, 미드 정글지요. 버스 대치한다. 보통 서폿이 네. 로밍을 가면 네. 그니까 원딜 대신에 그 경험치 원딜을 다 먹잖아요. 네, 몰빵해 주는 거죠. 저거 아, 무조건 좋은 거예요? 거, 네, 아니 뭐 무조건 좋은 건 아닌데.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그게 어느 타이밍에 로밍을 가냐가 중요하죠. 이게 박근혜 현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겠어요. 네. 그런 거 잘 몰라서. CS 먹고. 네. 아, 일단은 이즈리얼이 집에 한번 갔기 때문에 네. 지금 CS를 먹고. 근데 이게 이제 보스는요 돌이킬 수 없는 경지에 이를 거예요. 좀 있으면. 왜요? 이제 쟤들이 뭐 던지지 않는 이상. 그래 저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충분히. 1킬 정도는. 네. 아니 제가 킬을 누가 먹었는데? 제가 베인이 먹었어. WQ를 당해버려가지고 WQ를 못해가지고. 그래도 알리사가 그래 체력 회복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버틸 수 있지 않나요? 버틸 순 있는데. 근데 보통 저렇게 체력 물약을 많이 사세요? 마나 물약보다는? 네, 이게 제 마나 회복 룬 들었잖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많이 받아요. 지금 스킬이 4렙이잖아요. 네. 스킬 트리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저 W 선발. 아 데미지 위주로? 네 이게 아니 데미지보다 쿨감. 아 W가 쿨이 짧아요. 그래서 와 캐리 받는다 신난다.
보통 근데 알리스타가 네. Q랑 W 스킬이 동시에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Q를 선마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네. W가 쿨이 빨라요. 그래서 Q를 선마해 줘야 되는데 W가 쿨을 더 빨리 돌릴 수 있어서 더 많이 쓸 수 있어요. 아이, 미는 정도로만. 어, 큰일 났다.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겠죠. 이게 막 전멸. 어. 네, 아유. 오! 이주리얼 이제 최고시다. 좋았어요. WQ 쿨 돌거든요? 아이씨, 이거 딱, 네, 다 기대하고 있죠. 다 모든 건 제 예상대로 WQ 되니까 얘가 E가 빠졌잖아요. 근데 얘가 안 하는 게 좋겠다. 네, 뭔가 좀 구려요, 느낌. 그리고 실제로 이 스튜디오에서 게임하는 게 100% 실력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네. 감안을 하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실력은 이거보다 잘하시죠? 아 당연한. 아 근데 저 16레벨 찍혀가지고 근데 핑크가 있으니까. 우와! 미쳤네. 와 이거 아. 아 이거 아 제가 아. 이거 제가 이거 뭐지? 젤을 브레인을 밀쳤어야 되는데 못 밀쳤어요. 밀쳤으면 이거 쓰레쉬 따는 건데. 근데 쓰레쉬가 이미 그것까지 계산해서 스킬을 먼저 넣으려고 전멸 쓴 거잖아요. 뭐 프로니까. 네. 딜갈게 구경 좀 하지 말고 같이 좀 하세요. 죄송하다고요. 네. 세상에. 네. 와드 하나 사고 네. 신발을 먼저 사네요. 네, 이게 이속이 중요하니까. 네, 그게 중요한데 죽었다 이제. 궁. 이게 송구 받기 전에 궁을 썼어야 되는데. 저 방금 네. 이지렬이 죽은 이유는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제가 없어서 죽었죠. 그렇죠. 차라리 들어올 때 좀 미리 빠졌거나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죠, 제가 사실은 이 서폿이나 원딜이나 솔로 랭크를 할 때는 이게 제가 이거 라인전에 당했던 거 몇 배로 갚아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알리스타라는 챔프 자체가 한타 때 또 좋은 그림 만들 수 있잖아요. 네네네. 어, 라인전 좀 힘들다고 하더라도 큰일 났네. 근데 사실은 이 서폿 그 솔로 랭크를 할 때는 원딜이나 보티오가 원래 하던 친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듀오를 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런데 쟤들은 프로잖아요. 아, 내가 이거 아니 1픽한테 벤 해달라 그랬는데 쓰레시 진짜 너무하네. 그럼 본인 1픽 하시면 되죠. 아, 그러네. 네, 그 솔로 랭크의 어떤 무언의 법칙이기 때문에. 네. 벤은 어차피 1픽이 걸리죠. 제가 2픽인데 지금 5픽 자기 튀고 정글 간다고 해서 제가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픽한테 2픽이 정글 라인을 양보한 건데. 이 픽이 가야 될 서폿 라인에 벤 하나조차 안 해줬다. 네가 갈 정글 내가 양보했는데. 와, 이건 치명적이죠. 아니 내가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게임이 조금 불리한 이유는 1픽 때문이다. 아니에요. 제가 이거 여기 핑크 와드 그거 낚인 것 때문에 모든 게 스노우볼링이 시작됐어요. 자, 이제 4킬대 10킬인데 나쁘지 않아요. 뭐 바텀은 사실 힘들어진 건 맞고. 이거 뭐 탑 미드가 기대해주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으로 일단은 이제 6렙 되고는 저런 앞구르기 너무 화난다. 왜 이렇게 화나지? 아 뭔가 게? 보통 때는 앞구르기 한번 잘못하면 알리한테 쿵쾅 맞고 네네 킬각 나올 수도 있는데 상대가 유리하다 보니까 네 와 아 또 헤카린 보츠 이게 어떻게 하시나요 그런 건? 탑미드 다 안 보이잖아요. 와 느낌이 그냥 아 느낌이 온다. 자 골렘 먹는 상태 헤카린 탑에서 나타나라. 이게 또 보트에서 안 밀잖아요. 맞네 그럼 느낌이. 야. 아 여기 있는데요? 아. 저기 있네요. 보세에서 삼가리 있다가 딱 갔을 거리에요 지금. 네. 아 이거 미니언 많으니까. 그냥 디나이하는 거 있어도 되고 맞네. 해. 디나이 있던 거네. 그렇네요. 아 물론 뭐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안정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죠. 네 맞아요. 네, 라인전이 불리하니까. 그리고 상대가 갑자기 다른 움직임을 보이면 한번 사려봐야 돼요. 그렇죠. 그게 맞는 거기 때문에. 자, 라인을 한번 이렇게 클리어하고. 아이 제가 MMR 괜히 올렸나봐요. 이거 어저께 연승해서 기분 좋았는데 이렇게. 근데 제가 이 말 공감할 수 있어요. 프로 통수를 맞을 줄이야. 진짜 공감할 수 있어요 이 말. 근데 다이아 1이라 저격 하나 치면은 뭘 문제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방송하기 전에 좀 지고 와야 돼요. 그게 되게 좋아요. 아니 꼭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네네. 장인에 대한 어떤 팁을 알려주는 거니까 네. 예를 들면 아까 룬 세팅이나 뭐 특성 보는 것처럼. 아 짜증나도 좀. 아 좋아요 이런 거 좋아요. 어 이제 알리스타가 딱 어려게 궁으로 미쳤지만 살았어요. 이 궁으로도 풀리기 네. 때문에 시식이 다 풀기 때문에. 아 그래서 세시 궁 빠졌어요. 좋습니다. 에이 밀쳤다가 플래시 맞았네. 괜찮다. 또 선대백 되는데.
궁도 받았어요? 네, 궁 썼잖아요. 여기서 아까 쓰레쉬 큐 받았을 때 상태 불능되는 거. 어... 제발요, 제발요. 어, 근데 베인이 들어올 정도 아니거든요? 제발요. 아, 마이 살았다. 마이 왔어요. 마이 살았어요. 아, 마이가, 마이가, 마이. 마이, 성공했어, 성공했어. 아이고, 한 명만, 한 명만. 살아도 못 잡았어. 저 한 명만 잡으면 마스터가 다 끝내는 거거든요. 아쉽네요. 아, 선구 각도. 아, 이걸 지네. 아, 이거는 사실 알리사 만들어. 아, 이게 또 모르죠, 또. 다 잡아요, 다 잡아요. 네, 근데 뭐. 반대 상이 나올 수 있어요. 카직스까지 전사하면은 이거는 돌이킬 수 없거든요. 일단 아이템 빨리 사시고. 근데 알리가 잘 만들었어요. 나쁘지 않았는데. 쓰레쉬가. 잡았어요. 잡고 하나 잡고. 대장군 라이젠. 아 이게 풀이라서. 풀. 와, 와. 네, 아, 카타리나도 얘 카타리나 잘하네요, 근데. 와, 좋았네요, 그래도. 당연히 잘하겠죠. 아, 그러니까 얘 카타리나 장인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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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도 트래플킬 만들어내고 전사를 해서 어느 정도 네. 복구는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 자체가. 근데 저는 복구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030이잖아요. 예. 네. 아, 본인이랑 상관없잖아요. 팀이 이기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네, 뭐 그렇긴 한데. 그냥 아니에요. 근데 알리가 만든 건 맞아요. 알리가 아까 분쇄 타임이 너무 좋지 않았나요? 네, 좋았어요. 그게 아까 전에 네. 저 그 뭐냐? 그 베인한테 익적 걸었잖아요. 네. 익적 걸고 원래 스턴을 같이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정화를 풀어야 되거든요. 냅두를. 정화를 아, 처음일 얘기. 네. 냅두래요. 극단적이시네요. 네. 이게 그 뭐냐? 경험치라도 먹어요, 그럼. 미니언이 미는 거. 아, 그럴까요? 아, 네. 파워 밀러 다녀야겠다, 이거. 그냥 네. 바텀 버리고. 네. 이게 또 이제 한 라인전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마이도 못 큰 거 아니고 카직스가 아, 근데, 탑이 밀렸었네. 네. 아 근데 당구랜다. 장인님 말이 지금 갑자기 순간적으로 공감이 된 게 분쇄랑 탈진을 섞어 쓴 거. 클린지 보면서 와 일리 있는 말이거든요. 잡기 힘들죠. 어잡어 어, 이거 원래 벽 아니 어 그거요 원래 벽 꿈인데 이거 원래 저렇게 두꺼운 벽은 안 넘어가지잖아요. 잠시 이거 버그 같은데요? 이거 버그 신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원래 여기 벽에 딱 부딪히는 각인데 네. 얇았어 아니 원래 이게 두꺼운 벽이랑 안 넘어가는 벽이에요. 화나네. 이거는 방생이라고 볼 수 없고 라이언스에 한번 문의를 해볼게요. 제가 내일 궁 있고 밀어 딜을 못하게 해줘야 돼요. 밀을 내고 어 그림 좋은데요? 나이스 그림 좋은데요? 예, 카직스가 와! 좋아요. 자, 알리사 잡히긴 했습니다만 얘도 죽고 잡고 와! 쓰레쉬! 큐! 코치! 와! 코치 수비! 코 수비 와! 잘했네요. 알리스타도 잘했어요. 초반에 몸을 잘 댔어요. 이게 제가 이제 저를 만만하게 보는 거죠, 이제 얘를 안 그런 거 같아요. 되게 열심히 원래 저렇게, 네. 원래 저렇게 하는 건데. 오, 안 와, 안돼. 봤어요 방금 제드 그림자. 네. 아 쩐다. 다음 템. 네. 다음 템요? 모빌 살려 돈 아낄래 그냥. 이게 있잖아요. 이게 베인 없는 한타 이렇게 됐으니까요. 망했어요 그냥. 베인이 없는데 한타가 비겼다. 비긴 것도 아니고 손해봤죠. 아. 좀 가라 너. 집 가서 템 사와라. 어 그래도 마이가 상대 셀시 한번 잡아냈고요. 네. 어 뭐하냐 너? 야. 잠깐만요. 와 벽궁이 죽었어. 잡았는데. 아, 잡았어요? 잡았는데. 이득이 이게 이득이죠? 이득이. 서포트 잡고 아니, 잡았으면. 이게 제가 킬 초기화돼서. 네. 손해요. 아. 어... 아니 당장은 이득이잖아요. 다음에 안 죽으면 되잖아요. 우리 이득이라고 포장하려고 그랬는데 손해래요. 손해죠. 아니 이제 안 죽으면 되잖아요. 네 이제 근데 알리가 안 죽을 수가 없는 캐릭터예요. 아 그래도 어쨌든 베인은 한번 흐름을 끊어줬다. 방금 측면에서는 방금 탈진 타이밍은 기가 막혔어요. 그렇죠. 상대 진이 쪽 빠지는 타이밍에. 그러게요. 제 종합 쿨 안 돌아왔었나? 돌아왔을 텐데 왜 안 썼지? 저 초기화 시키려고 일부러 그런 건가? 어? 아 그렇게 말리면 안 돼요. 어?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상황만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다 말리는 거예요 그냥 게임이. 그냥 어 내가 잡았으니 내가 이득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말아야지. 그 너무 깊게 생각하면은 스스로 말리게 만드는 거예요 게임을. 뭐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지금 뭐 열심히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어 지금 괜찮아요. 네. 킬이 6킬 정도라서 네. 한 번만 잘 풀리면 짜들이 이제. 근데 베인이 지금 몰란검이 떴거든요? 노답인데 이제 몰란검? 네. 이즈리얼 봐봐 이제 이즈리얼을 솔켓 울고 막
아 살려주세요 이제. 와 베인 무빙 봐요. 3대1 망하거든요 이제. 베인 무빙 봐. 야 일로 와라. 죽었다. 잡았네요. 어? 잡고 이게 또 이제 또 어떻게 하냐가 중요해요. 제드가 오잖아요. 제드 이제. 저는 카탈 다 와요. 저는, 다 와. 저는 드림만 못 넣게. 아니 제 버리죠 그냥. 버려. 네, 버리는 걸로. 버리려고 하네. 네. 노티드 반대로 가네요 그냥. 나만 죽자라는 판단으로. 어 근데 왜 굳이 여기까지 와야 되죠 다시? 그러게요. 어어? 뭐 하시죠 님들? 아 오! 이제 아 좀 가라고. 제드 전면. 오 좋아요. 아 이거 이거라면 또 알리사까지 희생하는 네, 거예요. 제가 300원. 아 300원인가요? 네. 다시? 네. 아까 킬했잖아요. 근데 이거 제가 주는 것보다 제가 주는 게 나으니까. 알리사 W 이름 박치기인가요? 네 박치기예요. 박치기 쓰실 때마다 가라고라는 말을 같이 하시네요. 아니 제가 좀 짜증. 아 죽으면 안 되는데. 아 왜 살리려고 씨 저러는 건데 너무하네. 아까 그냥 노틸에서만 죽고 끝날 한타였는데 약간 좀 무리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아 이게 제가 정글을 해야 돼요 이제. 다음부터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정글을 사실 보고 싶기도 해요 저는. 제가 장인어른 맞고 원래 첫판 몸 푸는 거잖아요. 아닌가? 이상하게 제가 장인어른 한 이후로 다 서포시더라고요. 아닌 판도 있어서 잭스라든지. 네 저 그때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얘들 1호픽 미드 정글 잘하고. 아 3점 잘하고 있네. 근데 이 정도면은 서폿이 되게 막 이게 라이너 KD를 보면 되게 안 좋은 건데. 자 이거 잡겠다고 마이랑 같이 왔는데. 아~ 진짜 저러고 프로인가? 어? 아니 농담이 농담. 오 깜짝아. 네. 아, 농담? 누가 프로예요? 아니 노틸러스님 프로예요? 아니요. 손이 안 풀렸다고요. 저럴 수 있지. 잘 피하. 저러고 사실은 네네. 피할 수 있는 거죠. 아이고 그럴 수 있죠. 아까 전에 제가 이게 잘못되는 게 이즈가 죽기 전에. 이즈가 죽기 전에 제가 여기 베인 있는 거 알고 있었어요. 베인 있을 것 같다고. 근데 와드 박으러 가다가 제가 베인 살 봐줬으면은 사나왔는데. 아쉽네. 죄송해요 이즈님. 어 잡았어요 그래도. 어, 던진다. 자 베인. 아니 잡았어 이거. 자 이건 잡아야지. 그러게. 왔어요. 여기 또 마이가 또 잘 크면 또 모르겠다. 아 잘 컸어요 지금. 네, 더 잘 크면. 만들어야지 알리가. 네. 아니 지금은 안 되죠. 쓰레시가 1호 밀쳐낼 거예요. 저 기다리고. 제드가 보신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W 박는 거를 제가 밀쳐내려고. 네, 저렇게 밀쳐내려고. 아~ 예, 노리는 거죠 지금. 와 대단해요 수준. 우리 수준이랑은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사실 그런 게. 아, 저거는 예측할 수 있는데 쓰레쉬. 아 죄송합니다. 레오나나 뭐 레오나도 그렇고 그죠 다 밀쳐내잖아요. 이게 그냥. 이제 제드가 와드 박으면서 봇 치팅하면서 막 경험치 먹고 봇 타업일 거예요. 그거를 막을 수 있을까? 고래? 눈치 바터? 네 이거 괜찮나요? 괜찮아요 이거? 여기서 느낌 좋아요. 그린자, 와 타워. 느낌 좋다. 알리스타 위치 좋다. 그린자 어 근데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안 와요. 여기서 쓰레쉬가 나타나서 저를 막 마구 어 아우 좀 아 조금만. 아 이게 아, 다 알고 있었는데. 아 근데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근데 시험 볼 때 알고 문제 틀리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렇죠. 네.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예상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다가 얻어 걸렸네 상대도. 아 거의 트롤링하고 있는데 이판 어떡하지. 아니 근데 일부러 트롤하는 게 트롤이 아니죠. 못하는 건 트롤이 아니에요. 예. 네. 아니 못한다. 아, 이게... 못하는 거 아니죠 이 정도면. 아 그러니까 싸는 건 트롤이 아니에요. 일부러 싸는 게 트롤이지. 일부러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트롤이랑 기준이 애매해요 사실. 어 마이님이 최고시다. 마이 쓰러다. 마이님이 최고시다. 사실 마이 카직스기 둘 다 쓰러담는 캐릭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어 모르겠는데 경기 끝났어요. 영상 타이밍이 알리 몸 대고. 네, 아니 저 뭐 알리가 몸 대야죠 지금. 네, 체력 없는데 힐 주면서. 네, 저 이거 피 속속까지 했습니다. 근데 잡을 수 있는 카지스가 궁쳤잖아요. 그냥 잡아요. 그냥 잡죠 이거. 오리필 때문에 저 피 까지는 거 봐요. 아니 그 잡 은장까지도 네. 잡다 하면 잡는 거죠? 잡죠 이거. 네. 이거 빨리 잡아야 되는데. 잡아요 이거. 아니 잡았어요. 돼요, 네. 튀어. 2838. 네. 2판4판. 웃기니? 아, 저 플래시 돌았거든. 이제 과감한 이니시에이티브. 네, 과감한 이니시에이티브. 제가 아 근데 과감하면 안 돼, 이게. 다음 템. 과감한 시야석? 아, 이게 오라클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고. 네. 일단 루비 시야석부터 사고 그냥 오라클을 사든지. 이게 쟤들이 이제 그냥 유리해서
문화 그러니까 과감하게 한타 걸 거예요. 그거를 그냥 받아 쳐주죠. 네. 받아 먹는 느낌으로. 네. 상대가 네. 지금 건다고요? 걸 거예요 아마. 어? 걸어요. 어.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아직까지는. 아, 아직까지는 바로 있는데도. 근데 그런 생각할 거죠. 우리가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하면 지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네, 그 헤카림 그거 그 쓰러 올 텐데. 아, 안. 어떡하지? 아, 뭐죠? 이거 맞네요, 정말. 아, 좋아요. 아래쪽에 버티오가 있고 쓰레쉬 옵니다. 아, 코치 따고 싶다. 잡고 싶다는 뜻이죠? 네. 어, 깜짝아. 대체 무슨 뜻이야? 제드 집 가고. 네, 이거 저희 끊기면 안 되는데. 이게 저희가 한타가 좋아가지고요. 제가 이제 할 일은요. 제드를 딜을 못 넣게 하거나. 어, 민수 싸움 났어요. 카타리나를. 어, 오와. 붙었어요. 와. 잡고. 와. 와. 살아야지, 살아야지. 살아 죽었어요. 살았어. 살려, 살려. 살려주고. 더블 큐. 어? 뭐하냐, 뭐하냐, 어, 너 뭐하냐? 그냥 패, 그냥 패. 어, 많이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갔어요. 와, 전멸 더블, 전멸 더블 대박. 자, 근데 스매시 궁도 대박. 알리 궁도 대박. 마이 명장, 마이 명장. 버틴다, 버틴다. 파이팅. 정말. 더블 뷰 방울이. 봤어요, 플래시 더블 봤어요. 아, 와, 이게 나지. 그렇죠, 분쇄 쿨이 안 왔거든요. 분쇄 쿨이 안 왔는데 순간적으로 상대한테 W를 밀려고. 이게 나지. 앞전면. 네. 이게 너예요. 이게 너야. 맞아, 이게 너야. 이게 흑인이야. 시간의 흑인이야. 라인전. 이게. 그래, 이게 너야. 라인전을 포기한 건 한타를 위함이었다. 맞아. 장인어른을 제가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장인어른 몇 번 했거든요. 방송 몇 번 했는데 이게 너야. 24분 이게 동안 잘하는 걸 처음 봤어요. 이게 너야. 네. 기분 타지, 기분 타. 이거 밀 수 있죠. 못 미는데 이거. 못 민다고요? 빠져야죠 그럼. 헤카리 맞구나. 빠지고. 네. 다음 템 이제 루비 씨아서 가고. 정비해요. 그 다음 템은? 그 다음 템요? 오라클 팔고 와드사다리죠. 이거 저희 이거 정비 안 돼가지고 궁도 네. 없고 여기 드래곤 한 드래곤 볼라다가 다 죽어요. 와, 이게 역전되나요 게임이 설마? 루비 씨아서 오라클 와드. 좋아요. 저는 그냥 스킬 써준 스킬 바지예요. 스킬 바지. 스킬 원래 알리가 바지. 그런 역할이죠. 알리가 아무리 뭐 물론 템이 잘 나오면 좋겠습니다. 취한다. 스킬 바지. 스킬 바지. 아, 우리 2부에서 무슨 바지 팔기로 했죠? 모르겠어. 블랙 아까 예. 오라클 먹었나요? 네, 먹었죠. 이제 먹는 거고. 와드 아, 지우고. 174 뭔가 좀 거슬리네요 이게 숫자가. 아까 030이었으니까. 원래는 저런 스코어가 잘 안 나오는데. 좀 말려가지고 이제 해볼만 하네요 아직까지는. 네, 이게 희망이 있어요. 카직스가 너무 잘 커가지고 바로 곧 있으면 지워지. 카직스 마이 뭐 지금 네. 이즈리얼도 어쨌든 올베트 먹으면서 글로벌 골드 먹었고 저기는 베인은 딜하기 힘들고 우리 이즈는 딜하기 좀 쉬워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좀 차이가 어 죽을 뻔했다. 지금 사실 이즈보다는 카직스랑 마이가 좀 딜을 넣어줘야 되는 네, 상황이고 스킬 딜로 하고 저랑 노틸러스가 적 딜러진을 딜을 잘 못하게 해줘요. 아. 와드 맞네요. 여기 있지. 어, 로틸 잘리나? 어, 로틸 이거. 어, 이거 저희 다 넣어가지고 만 돼. 어, 이즈리얼 잘 물었어요. 이즈리얼 잘 물었어요. 저 가면 죽어요. 죽어요, 죽어요. 버려야 돼요. 아, 저희 우리 딜러가 마이랑 카직스인데. 마이 왔어요. 쓰러담으로 왔어요. 어, 큰일 났다. 어, 오라클 먹었는데. 어, 이번에 카직스가 죽으러 왔어요. 아니야 이거. 어, 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 궁 없어. 세 칸에 궁 없어요. 아, 궁 있는데요? 본인도 궁 있어요. 딜을 못 넣게 아, 안 돼. 잡고 아, 부인 잡았다. 아 이거 패배. 아 이게 초반에 끊긴 게 좀 컸네. 아니 얘가 노틸이 끊기면 안 됐는데. 그렇죠. 근데 헤카린 왜 궁이 있었죠? 헤카린 궁이 돌았어요. 여기서 쓰고 아. 예, 마지막 쿨 돌자만 썼을 거야 아마. 아 이게 아직 희망이 있어요. 네. 저희 잘 커가지고. 근데 이런 상황 저는 이해할 수 있는 게. 게임이 막 누가 한 명이 딱 연달아 죽기 시작하면 서포트는 할 게 없어요. 거기 가도 같이 죽는 거고 안 가도 문제고 되게 애매해지기 때문에 아니 이게 아직 저희가 마이랑 카직스 잘 커가지고 괜찮아요. 쟤들 던지는데? 여기 가는데?
방금 사실은 WQ를 못 쓴 게 아니라 안 쓴 거죠, 일부러. 그렇죠. WQ를 네. 왜 써요? 네. WQ 채팅창에서 WQ 못 쓴다고 뭐 하시는 분들. 아, 진짜 누굴 누구한테 가르치래. 이게 카타 딜을 넣을 애들만 네. 밀어내는 거예요. 네. WQ 쓰면요 죽어요, 그냥. 그러니까 얘는. WQ 쓰고 알리는 그다음에 할 게 없는 네. 거예요. 알리는 스킬 무조건 네. 알리사를 남겨놔야 돼요. 해 보신 분들, 그러니까 안 해 보신 분들이 뭐 WQ가 뭐 알리사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띄운 애가 바로 알리사한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알리사는 그다음 할 게 없어. 그래 누가 누굴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아야 이래서 지금 알리스타 우리나라에서 알리스타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알리스타 믿고. 제일 잘하는 곳에서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저 지금 이즈리얼 말에 동의해. 뭐 믿고 싸우지? 집 싸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전에도 이러다가 죽었는데. 아니면 그 다음 또 끊기나? 바론 타이밍을 노려보거나 뭔가 한타 싸움을 지금 끊기고 시작하면 답이 없고. 아니, 근데 저희가 이거 한타하면 이길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제대는 못 보고요. 저 누구지? 누구냐? 제 카타리나만 봐주면 돼, 저는. 카타리나만 봐줬으면 돼. 아. 봐주면 돼요. 카타도 쓰러 담는 챔프잖아요. 그러니까 카타리나 궁을 유지 못 시키게. 아. 쟤 뭐 하냐? 롤해요 롤. 아 아니 저 보세요. 제 파밍하잖아요 지금. 라인 밀고 있잖아요. 1838이니까 바론 25초거든요. 저 바론 시야가 못 있어가지고 미드 가죠. 어차피 이거 지면 답 없으니까. 제 어차피 저기 자 걸렸어요. 대기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오라클이 없어요 저쪽에 있나? 네. 먼저 이니시하긴 애매하죠. 오라클이 없어요 저쪽에. 절대 이니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른 척 해야 돼 그냥 이거 지금. 연기죠. 연기해야 돼 연기해야 돼. 제가 헤카림 겹칠 거거든요. 헤카림 겹치면 아 뭐냐 너? 코치 뭐 하냐? 도하면 넣으면은 봐주면 돼요 제가. 누구한테 하는 얘기야 지금 계속? 아, 코치한테. 제 쓰레시 낫이 들어왔잖아요. 네, 코치 그 보여가지고. 전 왼쪽에 또 누가 앉아있네 해갖고 봤는데 아무도 없길래. 나쁘지 않아요. 일단 구도 자체는 잘 들어왔는데. 와드 있구나. 징검다리 와드 하면서 네. 이지리어 뒤쪽에 있고요. 너무 많이 맞고 시작하는데요? 뭐 하냐? 너무 많이 맞았어. 궁쳤어요. 궁쳤어 상대도 근데 카타 후진이 밟 거거든요. 그것만 봐주면 돼. 후진이. 네. 예상. 저 와드 없고요 이쪽엔. 미드 가자는데. 아 미드를 그냥 가버리자. 아니 지금 노틸이 피가 너무 없어가지고. 바론에 와드가 없는 게 약간. 네. 아 그냥 여기 미네 판단 봐. 와 오더. 저희 민병대 많아서. 아 근데 보트 라인도 밀리고 좀 안 좋아요. 진짜 안 좋은데. 제가 지금 투스필이 되거든요. 얘 한타 때 멋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어? 얘 타워는 주고. 자 기대됩니다. 전멸 탈진이 있기 때문에 멋있는 거 보여준다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 우리 블루북 아 이거 끌려다닌다. 큰일 났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쟤들 블루 여기 대기 타고 있을 거예요. 아. 베이만 빠지고 쓰레쉬 다 빠졌네. 네. 저 한타에도 나쁘지 않네 지금. 한타 하죠. 씨. 뭐 있나? 바텀 라인이 안 좋아요. 이거 약간 나이 믿고. 가지 말라고. 자 알리. 아, 가면 물리는데. 가네요 이제 리얼. 바텀 네. 가네요. 맞으시고. 근데 시야 싸움이 정말 좋아요. 보면 게임이 약간 서폿은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오라클이랑. 저 시야석과 와드를 끊임없이 쏴주면서 시야 플레이 좀 해주고 있어요 지금. 아 좋습니다. 오라클 거의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네. 4분의 1 남았습니다. 이 오라클 끝나기 전에 그냥 한타하고 아 끝내 템바. 근데 지금 카타리나 존냐가 없거든요. 네. 카타리나 아직 좀 봐줄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아 보여주세요. 네네. 스펠 두 개 다 있으니까. 네네네. 이거 노틸 또 물릴 텐데 저래 있으면 아 좀. 오라클을 카지스도 먹었어요 그냥. 먹어줬네. 카지스 답답해서 오라클 먹었네. 좋죠 그러면 어차피 끝나니까 네, 뭐. 곧 본인은. 피그마. 저건 이제 물어야 되지 않나요? 여기서 더 미니면. 아 그냥 싸우죠. 짜증나니까. 여기. 그 뭉쳐 싸워야지. 괜찮아 이거. 짜증나 진짜 야. 괜찮아. 야 일로 와라 너. 야. 와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어.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어. 진짜. 뭐하냐? 네 겠지? 3부 안 해 어떻게 된다고? 아 재밌는데요. 이겼네요. 지금 쟤도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잖아요. 이게 이제 제가 베인 야! 야! 와 대박! 야! 대박! 근데 아무도 없어 우리 팀. 야 일로 와! 아! 안돼! 안돼! 잡았다. 한 명 남았어요. 베인 하나 남았어요. 제가 쟤들을 뭐냐? 제대로 순삭시켰잖아요. 네. 그 쩔었 본인이요? 네. 아니 그러니까 CC기로.
네, 순삭시키게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다. 네. 전멸 네, 전멸 큐. 전멸 분쇄. 네. 아, 근데 노틸이 보면 아까부터 좀 물리는데 되게 잘 물린다고 해야 되나요? 막 던지는 물리기가 아니라 앞에서 좀 이니시, 몸니시를 좀 잘해요. 네, 아까 미드에서 네. 잘린 것만 아쉬웠는데 네. 그 다음부터는 뭐 아직까지 나쁘진 않네요. 근데 이게 저희가 카직스가 엄청 오라클 또 먹어요? 네, 먹어야 돼요. 아, 죽었구나. 네, 무조건. 오라클 먹은 카직스가 죽어가지고 이게 저희가 뭐냐 그 뭐지? 그 깨를 그러니까 제가 제드가 엄청 잘 컸는데 딜을 네. 한 번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좀 좋았거든요. 근데 쟤들 다 나와서 바로 살리면 어떡하지? 조금 아쉽네요. 잘 싸웠는데 결과가 비껴가지고 그게 아까 전에 마지막에 네. 제가 요거 그 뭐지? 베인을 봐줬는데 베인을 봐줬는데 걔네들이 저를 못 믿었어요. 제가 너무 싸놓은 게 많아가지고 저를 믿고 들어왔으면 됐는데 분명히 알리스타의 네. 분쇄와 박치기가 있었는데 제드 바텀 네. 아우 그니까 제가 초반에 좀 잘못해가지고 그거를 막 잡아줄 거란 생각을 못 했나봐요. 그래서 근데 이거 막아야 되는데 저는 오늘 장인을 보면서 그냥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되게 게임하는 되게 기분이 좋네요. 뭔가 그런 거부감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저기 와드 약간 이거 느낌이 네. 좀 아, 약간 세하죠. 아, 이거 먹고 있어. 저기 나대는 게 촉 좋아요. 쟤도 없어요. 가타 완피. 가타 죽어요. 가타 바로 죽어. 아, 나이스. 제가 나대는 게 딱 먹고 있었어요. 근데 제드. 어디 빨리 빨리 끝내야 돼요. 제드가 바텀 밀고 있잖아. 그래요? 이제 봤어? 나 아까부터 이거, 보고 있어. 이거 밀자. 아, 못 미는데. 이게 저희가 천천히 안 돼요, 이제. 아, 억지기 나갔네요. 괜찮아요. 네. 솔직히 괜찮진 않은데 그 코치님이 연기를 못했다. 아 이거 발연기했죠. 여기서 안 모였으면 제가 더듬거렸는데 여기서 막 왔다 갔다 그랬잖아요. 미쳤냐 너? 어? 야. 잡았다. 어? 분쇄는 좀 아쉬웠지만 어? 잡았어요. 아, 뭐 어쨌든 잡으면 됐죠. 네. 네. 아니 그게 맞아요. 근데 분쇄가 아쉬운 게 아니라 제드가 잘한 거죠. 아, 잘한 네. 거예요. 잘 피했어요. 뭐야? 아 썰인 친 줄 알았네. 마법스가 오른쪽 하단으로 이동하길래 썰인 친 줄 알아 상대가. 이번 경기에서 뭐 물론 KDA는 되게 좋은 KDA는 아닌데 서포시 해야 될 거 한타에서 딜러를 물어준다거나 경기 이기면 되죠. 네, 맵을 장악한다거나 네. 지금 맵 장악도 잘 못했는데 그냥 필요할 때 필요한 스킬 넣어줬어요. 아 너무 잘하시는데요. 미드서 억제기 밀었고 바텀 밀었고 바론 버프까지 있고요. 바론까지 먹었어요. 네, 카타리나가 좀 던졌어요. 이제 조녀도 안 나왔는데 자꾸 나대가지고 기다리고. 아, 제 주위에 전라도 애들이 많아서 전라도 사투리 좀 많이 써요. 저 서울 산지 좀 오래됐는데 전라도 애들이 주변에 많이 사가지고 전라도 사투리 또 쓰면 어떻습니까? 되게 사람들이 좀 뭔가 그런 지역 비하 그런 게 좀 많은데 저는 고창수박 되게 좋아해요. 저희 집안 고향이라 드래곤 네. 지금 드래곤 아무 의미 없는데 이거 가는 이거 게 낫죠 차라리 가자. 쟤들 3명 다 있잖아요. 저 아마 억제기 밀로 오는 거 하나 있어요. 쟤도 왔어. 쟤도 왔어. 잡았어요. 아니네 못 잡아. 많아. 알리스타 왜 돌아왔을까? 아 이거 아. 제가 돌아가는 게 제가 쟤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더블 큐. 아니 더블 큐 하는 게 안 좋은데 살아야돼. 더블 큐 하는 게 안 좋았어요 이게. 당장 급하니까 더블하고 큐 썼으면은 그냥 아 딜 못하게 넣는 건데 그게 나아 보였어. 죄송합니다. 자꾸 더블 큐 하라니까 제가 뭐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아니 이게 다 나 탓 아니고요. 저 때문에 아니 제 잘못이. 아 이거 야 아 그러니까 보충 밀면 되는 건데. 아 제 지금 더블 큐를 너무 강요했어요. 계속 더블 큐 그래가지고 원래는 W로 밀고 그 WCC가 끝날 때쯤 분쇄 찍어야 되는데 맞죠? 아니 근데 이거 저희가 이거 얘들 둘이 있는 게 보였는데 둘이 있는 게 보였는데 다 가면 되는데 애들이 안 갔어요. 아 차라리 다섯 명이 그냥 보스 밀었으면 저 세 명이 저렇게 오지 않았을 텐데 형 이거 봐요. 그게 좀 아쉽다. 네. 그런 판단이. 아니 아직 한 번 정도 기회는 더 있어요. 슈렐리아. 아주 힘든데 한 번 정도 기회. 아 내가 아까 전 여기 돌아가다가 말았잖아요. 그게 이 들어서 제대로 제대로 밀려는 되는데 세 명이 있어서 그 들어가면 안 됐어요. 네. 근데 이게 저 이게 좀 있으면 억제기 재생성 되니까 네. 그거 봐주면서 천천히 하죠. 저 플래시 됐으니까. 아니, 야, 그러니까 지금 아니, 아직 저거는 이즈가 잘못했는데 지금 용 아무 의미 없는데 뭘 용을 먹는다고. 알았어. 저 지금 뭐 잘났다고. 아 솔직히 내가 잘한 건 없는데. 아,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아직 이길 수 있다는 말이죠. 게임 네네. 자체를. 어. 아 뭘 이길 수 있죠. 저희 조합 나쁘지 않아요. 아까 전에 계속 봤잖아요. 딜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보면 카타.
카타한테 또 알리가 분야가 뜨면 아, 아. 이게 아직 제가 카타를 봐줄 수 있어요. 아 와드 봤는데 잘못 봤다. 한 번만 잘 싸우면 네 카타 네. 저희 지금 억제기 밀었으니까 빠지죠. 아 그리고 아까 제가 너무 강요했어요. 근데 계속 그냥 알리 보고 가라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더블키 더블키 계속 버릇이 돼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하나 배웠어요. 우리 정글 네, 우리 정글 있어요? 그냥 제대로 오라클 있을 텐데 이게 바텀 이게 사실 쉽지 네, 않죠. 사막쟁이 밀리고 이긴다는 게 저희도 존야가 떠야 되는데 이게 얘가 마이가 저희가 그냥 이거 지키면 돼요. 저희 지키면 한타 하면은 나쁘지 않아요. 이게 제가 벤시에 저거 갔는데 깜템 네 영약? 지금은 네, 영약 빨아줘야 돼요. 일단 급한대로 한 번이라도 더 써야 돼요. 아 쿨 네. 왔어요 왔어요. 이니시 걸었어요. 보겠습니다 그냥. 아 알았다. 아 딜이 네. 이게 세네 너무 힘드네요. 근데 제가 하나 확실히 배웠어요. 예. 알리가 WQ가 아니라 딜러를 밀고 딜러를 자리 잡는 거군요. 네 이거 막았는데 저희 카직스 살아서 막았어요. 타운스 어? 막은 게 아닌데요? 아 이게 이즈리얼이랑 저희가 좀 폼이 안 맞아서 제가 잘못했어요. 반 제 잘못이 반인데 이게 이길 수 있었는데 아쉽네. 잘하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안의 흑인과 함께 1경기 예, 같이 해봤습니다. 함께 해봤습니다. 1경기 뭐 소감 어떤 건가요? 아이 제가 잘 못해가지고 제가 잘 못해가지고 졌어요. 근데 이거 엄청 좀 이게 쓰레쉬가 엄청 잘했어요. 쓰레쉬가 잘했는데 이길 수 있는 구간은 분명히 네, 있었죠. 중반에 아까 전에 저희가 호흡이 좀 잘 안 맞았어요. 저희가 한타 잘했잖아요. 한타 네. 잘했는데 예, 아까 전에 쟤들 듀오가 탑 정글 듀오가 보타워 밀러 가는데 이즈는 욕먹고 있고 마인은 라인 정리할 수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쓰레쉬랑 베인이 있었으니까. 근데 다 같이 복가 쓰면 쟤들 못 막았거든요. 다 같이 복가 쓰면 못 막았는데 그게 그 판단이 좀 아쉬웠다? 네, 이즈가 욕먹었던 게 좀 아쉬웠어요. 아, 그 판단이 솔직히 이즈 자기는 딜 할 게 없거든요. 이게 자기는 뒤에서 끝까지 살아남기만 하면 되고 솔직히 스킬 딜이 다 마이랑 카직스 스킬 딜 다 해주는데 자기는 그냥 뒤에서 어그로만 살짝 끌어주면 되는데 자기가 뭐 하려고 하다가 좀 아쉽게 됐네요. 이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네 초반에 사실은 그 딱 아쉬운 타이밍 몇 번 있었는데 그것만 잘 넘겼으면 되는데 거기서 좀 부차이도 벌어졌고 제가 좀 핑과를 그냥 지웠어야 되는데 안 지웠어야 그냥 빠졌어야 네. 되는데 그게 제 코치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 핑화를 깔 일이 없었는데 제가 그냥 낚여버려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멘탈 좀 추스리시고 괜찮아요. 아, 잘하셨는데 시원한 거 하나 마시죠. 네. 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시안의 흑인 알리사 장인과 이 두 번째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장인어른 모주룩과 함께하는 장인어른 함께하고 계십니다.